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6장 받으시겠습니다. 언약의 재확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에 좀 집중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계시록 할 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장에서 보면은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사명이죠.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계속 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적임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등 떠밀리다시피 1차 대면을 바로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 그런데 1차 대면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강팍한 바로는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상황은 더 안 좋아져서 탄식에 더해서 신음하는 끙끙 앓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볼 때는 완전 실패한 거죠. 그죠? 그래서 5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 또 반항을 합니다. 어찌해서 저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해서 이 백성을 이렇게 고통 중에 놔두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내가 한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된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는 너에게 시켰는데 네가 못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내일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은 내가 스스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훈련받고 갖춰야 될 정말 뼛속까지 사무치게 인식되어야 될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특별히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모세가 받아야 될 훈련과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근데 모세가 훈련되고 준비가 다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으면서 쓰임받고 또 쓰임받으면서 훈련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다 되고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으면서 쓰임받고 또 쓰임받으면서 훈련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도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아직도 내 언변, 내 지혜, 내 능력, 내 설득력, 내 실력으로 바로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런 고백과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은 14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시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과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책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는 내용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라. 나 여호와야. 나 몰라. 나 여호와야. 라는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잊어버렸다가 지금 기억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행동에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우리 거기만 한번 이렇게 체크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 나옵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다. 6절 두 번째 줄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다. 7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8절 끝부분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제 네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9절에 마지막에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다섯 번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신을 계시합니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나의 엄마를 엄마로 알아보게 되고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성함을 알게 되고
어머니의 성함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고 나의 생일이 언제인지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 또 내 혈액형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다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부모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뿌리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3장에 나와 있었죠.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속성과 본질과 성향, 특성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의미를 다 소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풍부한 내용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람과 모세는 500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람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는 했지만 여호와라는 개인적인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지금 너 모세, 너에게 지금 내가 여호와라는 걸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계시가 지금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된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인 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부르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몰랐겠습니까? 그는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내 개인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금 모세 너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 속에는 모든 인격과 신성과 그런 성향, 특성이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마치 6살짜리 유치원생이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그 깊이의 모든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냥 이름을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여호와 이름이지만 지금 모세에게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더 심도이시, 더 깊이시, 더 풍성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예들을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계시의 유학입니다. 유학이. 그래서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주로 나타났다면은 이 모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동행하면서 동역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야곱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간헐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가지 말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모습,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시는 모습.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체계적인 모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성될 국가를 위한 헌법과도 같은 그런 모든 법률, 율법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으로.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는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성, 점진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는 500년 차이 납니다. 모세와 우리는 35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는 아버지로 나타나지는 않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로 지금 나타나고 아버지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고 아버지로 부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면서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계시를 하셨는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여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로 불려질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예수님을 아버지로 잘 안 부르죠. 근데 이미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뵙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계시가 더 확장되고 발전되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성경 다섯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직 불완전하죠. 이 다섯 권의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66권, 계시록을 포함한 완전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메시아의 체림, 초림,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 때는 메시아의 초림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초림을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초림은 이미 성취되었고 재림을 마라나타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에게 눌려있는 저들을 구원해 내라. 위대한 사명이죠. 그러나 육신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죄와 죽음과 사탄에 눌려있는 영혼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내라. 우리에게는 영혼의 구원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지역과 대상을 정해주셨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지역이 어디입니까? 애굽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역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지역이 온 천하고 대상은 만민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세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면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더 풍성한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발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절정이며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풍성해지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나누는 더 깊이 있는 더 풍성한 교제 가운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